Relational Expression에서 이번에는 Proportion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ross Product Rule에서 B분의 A가 D분의 C와 같다면 AD는 BC다 라고 하는 것으로 초등 수학 과정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6분의 20이 9분의 X라 그러면 6X는 9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X는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노미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7이 도출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경우에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x가 마이너스 4분의 23이라는 것을 쉽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변에, 양변에 이렇게 미지수 k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분자, 분모 곱해주고, 또 곱해주고 해서 한쪽 변을 제로로 만들어줘야겠죠. 만들어준 다음에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k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팩토라이제이션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구성돼서 k는 마이너스 6이거나 플러스 5일 경우 이 식이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식 자체는 어떤 제로로 만들어주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원래 이 식에는 뭐가 제로다 하는 것이 없죠.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포뮬러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럴 때는 당연히 이꼴로 제로가 되겠죠. 이꼴로 제로가 되지만은 이 식만 본다 그러면은 k 어떤 제로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 없는데 이렇게 식을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무엇이 제로가 되는 값을 구하라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죠. 이 문장이 참이 되는 k 값을 구하라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거나 이게 제로가 되거나 그러면은 이 문장이 참이 되죠. 전체 문장이 따라서 k가 마이너스 6이거나 플러스 5가 되면 이게 참이 됩니다. 그럼 이 예를 플러스 5가 된다면 3분의 8은 이 마찬가지로 3분의 8로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거죠. 그 원래 질문은 이것과 왼쪽 변에 있는 좌변에 있는 포뮬러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포뮬러가 같은 포뮬러가 될 수 있도록 같은 값을 낼 수 있도록 k값을 정해라는 거죠. 만약에 k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3분의 4가 되고 1분의 8이 돼서 이퀄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는 말은 없죠. 지금 현재 단지 이것과 이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는 k값을 구하라는 말이만 있잖아요. 그러한 문장을 이런 문장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포뮬러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k값을 구하라 하는 말로 문장이 내용 문장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수학의 묘미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진술문을 전혀 다른 진술문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줘서 그 진술문을 만족하는 뭔가가 원래의 진술문을 만족하는 뭔가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학에서 아주 오묘한 것인데 뭐 그 점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으로서는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이렇게 구한다. 자, 이것은 그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쓰일 수 있는 것이 푸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쓰고 있는 길이의 측정 단위죠.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안 씁니다. 어떤 키 큰 사람이 키 큰 사람이란다. 키가 6피트인 사람이 그림자가 3.5피트다. 그러면은 깃대가 8피트라면 깃대의 그림자는 얼마나 되겠는가가 아니고 그림자가 8피트라면 깃대의 길이가 얼마인가 이거죠.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피트일 때 3.5피트였다. 그럼 얼마길래 8피트가 되느냐. 이 프로포션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기도 하죠. 프로포션. 그래서
X는 13.7피트. 깃대의 길이가 13.7피트면 그림자가 8피트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베이스볼 게임, 야구 게임에서 홈팀이 9점 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비지팅 팀이 7점을 획득할 때마다 홈팀은 6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몇 대 몇으로 진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홈팀이 9포인트 차, 9점 차로 졌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정보고, 두 번째 정보는 비지팅 팀이 7점을 획득할 때 홈팀은 6점을 획득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정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느냐니까 X가 비지팅 팀의 점수라고 한다면 홈팀의 점수는 X-9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 비율이 결국은 7분의 6 비율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X는 63이라고 하는 값이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 홈팀은 54점입니다. 즉 63대 54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